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수주전 결과가 드디어 오는 21일 베일을 벗습니다. 한남 3구역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197개동 아파트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공사비가 1조 8천억 원 규모인 만큼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킹을 차지할 수 있는 데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단지에서 브랜드 경쟁력까지 재입증할 수 있는 만큼 총성 없는 전쟁의 승자 자리를 둘러싼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은 입찰을 마감한 지 3개월여 만인 오는 21일 2차 합동 홍보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데요. 한남 3구역의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는 지난 5일부터 한남동 일대에 개별 홍보관을 열고 3,8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설계와 사업비 등 제안서 중심의 설명회를 전개해왔습니다. 현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대안설계에 초점을 맞춘 홍보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고, GS건설은 경쟁사와 비교해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 등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만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는데요. 정비업계 관계자는 3위 기업의 표가 1, 2위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어 1, 2위 뒤바뀜이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3파전은 결과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에서 시공사 선호도를 엿볼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이 3,800여 명이 넘다 보니 결과를 가늠하는 건 당일 개표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예정한 대구 경남타운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지 인근에서 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과도한 홍보전에 따른 진흙탕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남타운 재건축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2-327-1 황금동 113번지 일대에 지하 2층에서 지하 35층짜리 아파트 6개동 총 440가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경기 수원 권선 2구역 재건축 사업의 수주 결과도 21일 확정되었는데요. 권선 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SK건설과 한화건설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팽팽한 수주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한 브랜드 경쟁력과 설계안,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등을 놓고 경합을 치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요. 이 사업은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1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와 부천 3익 아파트 1동 5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현장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